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열무 물국수. 아,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그 위에 보시면은 살얼음도 있거든요. 되게 시원할 것 같고요. 요거는 김밥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물국수 보시면 예. 이렇게 해보면 없겠다. 예. 열무도 있고 국수도 있고 이렇게. 예. 오. 짜잔. 맛있겠죠? 일단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예. 더운 날. 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제 서울 쪽은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굉장히 더운데 어쨌든 국수. 열무 물국수. 자, 썸네일. 자, 먹겠습니다. 오, 완전 맛있어. 오. 완전 시원하고요. 약간 좀 물회 같은 그런 육수인데요. 그렇게 멸치 육수에 뭐 이것저것 넣겠죠. 특히 열무의 이 맛도 정말 좋고요.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김밥. 네. 짜잔.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데요. 그 오프라인 매장도 하거든요. 가면 깨끗하고, 예. 사장님이 나름 이런 요리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느낌이 팍팍 납니다. 맛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열무국수는 배우고 싶다. 너무 좋습니다. 예. 김밥도 굉장히 맛있고요. 예. 김밥 한 줄은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한 줄을 더 시킬까 했는데 김밥이 한 줄에 한줄 3,000원이라 어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조금만 켤까요? 김밥 맛있다. 살짝 짭조름해요. 국수도 양이 많네요. 아, 이거 주문 잘한 것 같다. 더운 날 딱, 딱 좋네요, 정말.
하여간 김밥도 굉장히 성의 있고 국수도 맛있고. 하여간에 원래 오늘 비빔국수를 먹을까 했는데 물국수가 있어서 좀 신기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갈라리안 언니 반갑습니다. 예. 열무국수 같은데 예, 국물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좀그 육수 맛은 좀 물회 같아요. 물회의 그 육수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아껴뒀던 계란까지. 오, 뭐야. 방제부터 한번. 방제 뭐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정답.
그러니까 나그 갈라리아님은 그 컨커런스 블레이드 계속 하시나요? 아, 게임 못하고 있는다. 하여튼 좀 고민돼요, 그게. 아, 이 레벨 100까지 만드는 게좀 힘들어서. 하여튼 70은 된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판, 네번 정도 하면 한번 정도 사람 만나고 AI만 이제 사람 그 100이 돼야지 사람 만난다는 게그 얘기 같아요. 100이 되면 이제 랭크전을 하니까 랭크전은 다 사람일 거 아니죠? 그거 얘기한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100이 돼서 랭크전을 해야지 사람 만난다고 그 얘기 같아. 랭크전까지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다시 100 하려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그제 시청자가 아니라 전체 시청자 수가 되게 적은 게임이잖아요. 그좀 전체 시청자가 많은 게임을 해야 조회수도 좀 나오고 할 텐데. 전체 시청자가 전에 말한 그 포하노보다 더 없던데. 하여튼 오늘 먹방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원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